넌센스 퀴즈 맵? 넌센스 퀴즈요? 박살 내주지! 덤벼라! 넌센스 퀴즈 맵. 넌센스 퀴즈가 적힌 종이와 모루를 찾아 종이의 이름을 정답으로 바꾸는 왼손에 들면 클리어가 됩니다. 찾으라고? 넌센스 퀴즈가 적힌 종이와 모루를 찾으라는 게 뭔 소리야? 자, 튜토리얼. 편의점이네? 편의점에 과자를 사러 왔다. 무슨 과자를 사러 왔을까? 그냥 넌센스 퀴즈가 아니네? 아니 뭔데? 왜 고퀄인데? 겁내 썰렁하고 재미없고 허무한 개그를 치는 그런 맵이 아니었던 건가? 아 나 벌써 머릿속에 노잼 드립 한 다섯 개는 벌써 생각해놨었는데 이러면 함부로 노잼 드립을 칠 수가 없겠는걸? 알려줘보라고? 하나 해보실래요? 제가 방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렸습니다. 수요일이 병에 걸리면? 오 물병 정답! 오 아 병에 걸리면 하지 말고 아프면이라고 할걸. 수요일이 아프면. 아 식수도 말이 된다고? 시크 아 아파서 그것도 말이 되네. 근데 여기서 뭐 하라는 거지 여기서? 종이를 찾으라고 했었는데 넌센스가 적힌 종이? 어 찾았다 찾았다. 바나나가 웃으면? 이게 뭐지? 바나나가 웃으면은 뭐지? 하하하 바나나 킥? 모르고 어디에 있지? 바나나는 웃음에 대한 호르몬 분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웃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웃는다라는 행동을 할 근육 기관 또한 존재하지 않죠. 이것은 영재가 잘못 배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딱 봐도 챗 GPT한테 물어봤구만 지금. 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바나나 킥. 아 이렇게 수영장에 이것을 하러 왔다. 이것은 무엇일까? 어? 오케이.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어? 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반려동물이 말을 하면? 팻말! 정답! 야 잘하는데? 재능있다. 어때 나 이거 보고 방금 떠올렸어. 이거 보고 수족관에 놀러왔는데 처음 보는 동물이 있었다. 저거 무슨 동물일까? 동물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딱 봐도 수상한 사다리. 설마 들어갈 수 있나? 어우 들어갈 수 있네. 나 때리는 거 아니지? 어 얘들 나 공격하러 오는 것 같은데. 아 때리잖아 때리잖아. 식인이었나봐. 아 이게 물고기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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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해! 아니 우와 살려줘! 사람 살려! 도망쳐! 와우! 오케이 살았다. 휴. 문제를 풀어볼까? 오리인데 물속에서 사는 오리는? 수오리 물오리 수리수리 마수리 가오리야. 와 가오리 와 팬텀이 힌트였다고? 맞네! 아 저 팬텀이 왜 있나 했더니 가오리처럼 생겨가지고. 아 그러네 다이빙에도 다이빙대가 있었구나. 아 건축이나 주변 환경을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 아빠의 작업실에 놀러왔다. 아빠의 직업은 무엇일까? 일단 종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만 일하는 직업은?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직업 중 하나를 떠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르고는 여기에 있고 이게 지금 여기가 뭐하는 데지? 대장간 아닌 것 같고. 벌목군 목수 목수? 목요일 수요일? 어? 우와! 이거 맞춰? 어떻게 맞췄지? 기출문제라고? 어디서 나왔는데요 기출문제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는 직업은 복수. 어? 진짜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는 직업은 목수? 이거 언제 했냐? 고수인가? 아 그런 거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학습하지 말라고. 나중에 축제 잔치 가가지고 어? 옆에 가서 야, 내가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 맞춰봐. 일주일에 두 번만 일하는 직업은? 맞춰봐 맞춰봐. 어? 일주일에 두 번만 하는 직업? 뭐지? 모르겠는데? 뭔데? 이제 분위기 싸해지고 이제 그려진다 그려져.
집으로 가던 중 끔찍한 사고 현장을 보고 말았다. 그것이 죽은 이유는? 그것이 죽은 이유? 아이스크림을 쏟은 것 같습니다. 이건 못 참는데요. 아주 심각한 사안인 것 같거든요. 일단 종이를 한번 찾아볼까? 아이스크림이 죽었다. 아 진짜 아이스크림이었네 이거. 아 그냥 생긴 게 아이스크림 같아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죽었다. 이유는 일단은 차에 치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여기 모루가 있고요. 카 오늘 폭염 경보 떴으니 녹아 죽은 듯 이응이응. 카 다이빙 아이스크림 차에 치여서 콜드 다이 빙사 사빙 카사빙 카산드라. 아이스크림을 차가 와가지고 들이박았어. 교통 죽음 스크림 교통 죽음 아이스크림. 왜 정답이 뭡니까 이거? 차가 와서? 와 차가 와서 와 와 진짜 재밌다. 와 아 근데 이거는 교통 쪽에 문제가 있네. 지금 빨간불 초록불 지금 노란불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차가 와서라고? 와 진짜 오바다. 와 공부를 하던 중 필통에서 무언가 사라진 걸 눈치챘다. 어떤 필기구가 사라졌을까? 동생이 형을 좋아하는 것은? 브라더 모루가 어디에 있지? 여기 아 여기 있네. 아 동생이 형을 좋아하는 것은? 공부를 하던 중 필통에서 무언가 사라진 걸 눈치챘다. 필기구? 연필? 볼펜? 형광펜? 오 형광펜이다 이거. 친구 집에 놀러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왔는데 표지판이 무언가 이상하다. 원래 표지판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종이가 어디에 있지? 막 이렇게 밟다 보면은 아이템 틱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지하철이 믿는 사상은? 에? 사상이요? 와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원래 표지판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뭐 서울 방면 뭐 그런 거 아니야? 방면? 부산 방면, 서울 방면? 이거 정답이 뭡니까?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야 이거는 참신한데?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야 이거는 참신한데요. 진짜 소름 돋는데 이거는? 유명한 거 뭐 그니까 그 유명한 걸 처음엔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거냐 이거를? 발빠짐 주의라고? 와... 예! 아 재밌었습니다. 그냥 넌센스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지고 구조물 보면서 푸는 맛도 있었다. 재밌었다 이거.